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호와 킹크랩이 진열이 되어 있네요. 장마가 끝나서인지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물량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킹크랩을 대충 만져보니까 저번 주 킹크랩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다 기억하시죠? 다리 눌러보고 관절 보고 배딱지 냄새 맡아보고 요 세 가지는 꼭 해보시고 물건 고르세요. 진열된 걸 쭉 둘러보는데 아주 가끔씩 나오는 냉동 던지니아 크랩이 보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 한번 대리 경매를 하려 합니다. 가격은 키로 1,000원대 노려보네요. 윤녀석들입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같이 쭉 보고 가실게요. 선어 랍스터가 키로 12,000원에 낙찰되었네요. 선어 킹크랩은 2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낙찰이 되고 있네요. 저번 주보다는 살짝 가격이 내렸네요. 저번 주보다는 물건이 더 좋아졌고요. 활 랍스터는 26,000원에서 31,000원까지 낙찰되고 있네요. 저번 주는 활 랍스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번 주는 물량이 적긴 해도 그래도 좀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곳은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입니다. 일반 구매자들 살 수 있는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 얼마예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피해주세요. 혹시 활 랍스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 시작하기 전 3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셔서 중도메인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경매장 쪽 중도메인 분들은 활어는 주문 받으신 것만 사시거든요. 말씀하시면 주문량보다 조금 더 무게 나가는 걸 사셔서 한 마리씩이라도 빼주실 겁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활 킹크랩이 6만 원이 넘어갑니다. 경매가가 6만 원이 넘어가면 이거 일반 소비자들 얼마에 사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러시아산 활 대게는 33,000원부터 3만 원까지 나오고 있네요. 활어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 역시 활 민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름이라 민어를 많이 드시기는 드시나 봅니다. 활어 경매가는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글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매 활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딱 봐도 생선들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네요. 광어, 우럭, 농어, 참돔 정도 보이고요. 회 계절 가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다른 점포로 넘어왔네요. 참돔 얼마예요? 14,000원이요. 오늘 엄청 쌉니다. 농어로 만원입니다. 농어 만 원이요? 광어로 15,000원.
광어만 5,000. 여기 자연산. 자연산 농어. 민농어. 2만원이고요. 자연산 노미. 16,000원. 딱동. 2만원. 그 다음에 지금 줄동. 4만원. 조금 비싸요. 이게 자연산입니다. 양식. 양식 도미 일산 14,000원, 농어 만원, 그다음에 이거 완도광어, 완도광어 비싸요, 24,000원. 이쪽에 완도광어 B급 있어요. B급인데 이제 이거는 15,000원. 상태 괜찮아요. 대리만이 되시려면 이거 한번 드시고. 일단 좀 볼게요. 맛으로 드시라면 자연산으로.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융성. 융성.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키로 5,000원. 어, 조금 있다가 저희가 되겠어요. 구이까. 40마리라고 세. 요즘은 35,000원. 안녕하세요. 단새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딘가? 단새우. 요거? 65,000원. 뭐, 몇 킬로래요, 이게? 이게 2kg 560g. 실수도 많고, 또 물도 좋고. 오징어는 없네요. 오징어는 25,000원. 다음에 저기 가면은 이제 5,000원, 6kg에. 2kg 넘지. 65,000원. 안녕하세요. 광어. 네, 이런 우럭은 어떻게 해요? 3만원입니다. 3만원. 임마! 와, 8단어. 8단어가 있네. 네, 저는 얼마씩에 팔았어요? 저희 키로에 7,000원씩 나가는데 오늘은 다 나갔어요. 키로에 7,000원. 그런가? 네, 요 볼락은 어떻게 해요? 이런 낙지는 어떻게 할까요? 낙지는 맛있고! 얘는 6kg짜리 18,000원. 얘는 16,000원. 700g짜리. 갈래비. 갈래비는 손도가 좀 떨어져요. 산란기라 가져가지고. 난 이렇게 양심적으로 파는 거. 가격을. 4만원 주셨죠, 그냥. 먹는다 하잖아. 4만원. 네? 4만원 주셨다고. 4만원? 가져가잖아, 그럼. 싸니까. 소라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요즘 소라가 많이 비싸요. 14만원. 14만원? 네, 얘가 11만원. 얘가 7만원. 7만원. 엄청 많이 올랐구나. 네, 올 때예요, 지금. 제일 작은 건? 네, 45,000원. 와, 못 먹겠구나. 생합이요, 생합? 네, 생합 백합. 백합? 네, 얘가 13만원. 얘는 12만원. 여 수입 2만원. 2만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네, 장어 어떻게? 네, 이거 장어 지금 잡아먹는 철. 병어도 없어, 날리고.
광고주로 오늘 같이 갔어요. 일단만한 게. 장어가 얼마예요? 18,000원 샤브장어 하면서 특장이에요. 이거는 장어 최고 장어 샀어요. 꼴락. 꼴락도 오늘 이거 꼴락이가 엄청 크고 맛있어. 이런 거 한번 갖다 먹어봐요. 23,000원 정도. 구이, 조림, 매운탕, 다 되고. 오빠가 그냥 담아줘. 제주산 갈치 3마. 네, 수고. 예, 사모님. 예, 맞춰서 저희가 지금 왔어. 18,000원. 전복 얼마일까요? 이거는 28,000원 가져가요. 28,000원? 네. 25,000원. 이게 몇 미 되는 거예요? 11미. 11미.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